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오늘 좀 스페셜한 일들이 좀 있어서.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장이 시작됐으니까 네. 장 상황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도 예상 지금 현재 이제 예상 지수 나오는데 한 11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2554에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지금 호가가 좀 나오면서 출발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좀 약간 아침부터 좀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모더나가 어쨌든 이제 백신 거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제 백신 관련 기업들 주가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십자가 한 3.8%, 그리고 이제 유가 좀 올라가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L 같은 정유 기업들도 오늘 좋고요. 또 유가에 가장 밀접한 게 조선주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조선주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한마디로 이제 경기 민감주 굉장히 좀 무거운 섹터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뭐 피해주였죠. 뭐 면세점이라든가 항공,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가장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던 게 2차 전지인데 오늘은 이제 삼성 SDI가 1.7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생각하면 코로나 좀 수혜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뭐 NC소프트가 한 1%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1.5%, 그리고 HMM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8% 하락하고 있고 신풍제약이 5%, 그리고 한진칼도 오늘은 좀 빠지면서 한 1.3% 정도 약간의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그 수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되게 부진한 편입니다. 일부 이제 CMO 업체 대표 주자인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ST팜 이거 다 CMO 쪽이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다 한 5에서 6% 정도 반등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이제 수혜 기업인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시젠, 네. 바디텍 메드, 뭐 제넥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오늘 좀 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화이자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좀 강도는 약하다 하더라도 네. 그날과 좀 비슷하게 코로나 대표 피해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좀 양호하고 코스닥은 일단 코스닥은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1.84포인트 정도 약간의 약세입니다. 그리고 요새 뭐 외국인들 계속 지금 주식 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코스피 쪽으로 한 700억 정도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코스닥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코스닥은 일단 오늘 한 80억 정도 네. 매도하고 있고 어제 오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대규모 매도 공세를 좀 펼쳤는데 오늘은 오전장에 약간 좀 한 양시장 합쳐서 한 800억 정도는 소폭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섹터 쪽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뭐 역시 뭐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백신 관련주가 제일 세고요. 항공주, 네. 여행주, 뭐 영화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아마 딱 그 장 시작할 때 그 상상하셨던 그 그림 그대로 그냥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빠지는 업종도 좀 비슷한데 의외로 근데 콜드체인 업종이 좀 빠지는 게 네.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그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영하 70도 네네네. 정도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모더나는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그 30일 정도는 영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냥 예, 냉장고에 넣어놔도 될 정도로 네. 그러면 이제 굳이 뭐 콜드체인이 이렇게 크게 효용성이 또 없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제 모더나 때문에 오히려 그 콜드체인 관련주가 다 일제히 우리 농담삼아서 동네 배스킨라빈스에서 보관하면 되는지 아니냐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이론적으로 사실 네,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련주 또 골판지 관련주 뭐 재택근무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빠지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극과 극으로 그냥 오늘은 딱 나눠져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양호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편입 됐네요. 뉴스가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네. 뭐 시간에서 그거 한번 잠깐 뉴스 찾아보니까 네, 큰 뉴스니까요. 네,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좀 메모를 해놨는데 네. 그 S&P 500 지수의 이제 날짜는 12월 21일 날 편입이 됩니다. 그날 월요일이고. 네. 이제 한 번에 편입할지 두 번에 편입할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이게 한 번에 편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시총이 지금 뭐 한 400조는 되는데 그 중에 뭐 S&P 뭐 편입 비율 한 1.2%만 편입이 돼도 한 1에서 1.2% 정도 예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한 규모만 해도 한 60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니까 네. 주가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편입 실패해서 주가가 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근데 사실 시기의 문제였죠.
거죠. 뭐 언제 되냐 문제였는데 네. 연말에 된다는 얘기들 공공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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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이제 확정이 됐고 단기적으로 뭐 수급에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항상 12월 21일이 이제 편입일이면 보통 그 전에 또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 매수들이 그렇죠. 미리 들어오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전기차 말씀하셨으니까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가 이제 어제 그 제가 이제 영국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말씀드렸는데 네. 캘리포니아 2035년도인데 캐나다 퀘벡주도 2035년 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 네. 이런 기사가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또 국내 또 약간 2차전지 회사한테 좀 부담인데 이게 포드 CEO가 약간 뭐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테슬라처럼 그 전기차 배터리 우리도 자체 생산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배터리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 포드 자동차도 네. 요새 한번 나와야지. 그냥 화재 사고 나서 배터리가 그거 아무나 만드는 겁니까? 네, 그 만들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발언이 좀 있었다는 건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거 그냥 간단히만 예, 좀 설명해드리면 그 뭐 수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주식형 펀드에 일주일 새 지금 자금이 무려 50조 원이나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아. 이게 20년 내 최대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금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됐죠. 대선 네. 백신 기대감 커지니까 글로벌 투자들이 이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주간 이제 펀드 잔액이 지금 44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중에 72% 정도가 이제 미국 주식 펀드에 거의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계 증시 이제 시총도 처음으로 95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이달에만 9.2% 증가한 수치고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좀 의외로 유럽이더라고요. 이번 달에 네. 헝가리가 23.4% 올랐고 스페인이 20.2% 한국이 한 11%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건 좀 국내 얘기인데 국내는 사실 아시겠지만 펀드가 지금 엄청난 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교보증권에서 나온 그 펀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액 손실 그게 계좌에 찍혔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교보 자산운용 아닌가요? 교보증권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 소상공인 그 대출 채권 있죠. 네. 거기에 투자를 했던 건데 아. 이제 신한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됐대요. 네. 근데 그 아까 한 분이 그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자기 계좌가 1억인데 그게 이제 0으로 찍혔다고 합니다. 그냥 계좌, 진짜 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라임 사태 때도 0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1억이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라임 사태, 교보 펀드 이런 게 터져 버리니까 네. 국내에서 이제 펀드가 위기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존리 강방천 뭐 위기 뭐 이런 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초 이후로 그 액티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거죠.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이 4.1조 원 정도 이탈을 했고 이달에만 1,80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급 보실 때 그 투신에서 나오는 물량들 있잖아요. 매도 그게 다 이쪽 그 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환매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뭐 물량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예전 같으면 펀드 수익률 1등이면 돈이 몰리는데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1호 펀드가 그 올해 수익률이 51%가 넘어요. 엄청난 수익률인데 연초 800억 넘던 설정액이 지금 64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펀드 이 뭐라고요? 그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1호. 약간 이제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액이 한 160억 정도 줄어버렸어요. 수익률이 좋은데? 네, 수익률이 좋은데도 그러니까 펀드 자체에 대한 펀드, 그냥 회의. 펀드의 펀차도 지금 얘기하지 말라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것도 지금 1,439억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가 버렸고 네. 수익률은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뭐 최근 수익률이 못 믿는다 이런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대부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론 뭐 지수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계속 이게 돈들이 좀 빠져고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뭐 한두 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액티브 펀드 그냥 다 빠져나가고 있다. 내가 할게 이런 네. 거구나. 그런 좀 분위기 같아요.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런 분위기네요. 3%티브 네.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대형주는 상관이 없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수급이.
왜냐면 환매 자금 나오면 그냥 일단 던져야 되거든요. 그 중소형주.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투신, 그러니까 투신에서 매도해서 빠졌다고 해서 뭐 종목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좀 아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빠질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사 보니까 그 올해 이제 그 연령대별로 수익률을 뽑은 기사가 있는데 네.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연령대? 네, 연령대에서 1등한 저 어디 저 표정으로 봐서는 60대인데 나는 50대. 어, 60대가 2등이에요. 50대. 아닙니다. 40대입니다. 40대. 아, 40대가 올해 17.1% 우리 2등을 하잖아. 평균. 제가 1등입니다. 그래서 40대가 1등이고 17.1이고 아니 50대가요. 네. 의외로 안 좋아요. 마이너스 7%. 50대 가장 안 좋아요. 50대? 예. 네, 신문 기사에 보니까 50대 꼴 50대 꼴찌. 50대 꼴찌. 마이너스 7%. 근데 뭐 이게 연령대별로 한 거니까 평균 50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50대 꼴찌예요? 오, 신기하다. 50대 왜 꼴찌야? 네. 아니 그러니까 60대가 괜찮고 40대가 괜찮은데 왜 50대가 내가 볼 때 내 분석은 이래. 50대가 있잖아. 네. 주식 투자를 비교적 오래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아, 그렇잖아. 그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아. 네? 그런데다가 60대가 되면은 오래 했어도 염차장 얘기 한번 믿어봐. 네? 아.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 되는데 50대만 해도 아직 살아 있거든. 쓸데없이 자신감이 너무 강하군요. 그럴 것 같아. 야, 여튼 40대 1위. 60대가 2위, 네. 그다음 30대가 1.74%로 한 3위 정도 되고 네. 전체가 2.53%래요 올해 전체 이제 다 합산. 근데 20대는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55%. 20대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네. 20대 아, 50대 각성해야 돼.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좀 의외더라고요. 50대가 당연히 저는 거의 1, 2등 할 줄 알았는데 네. 좀 이게 좀 의외인 결과가 좀 나와서. 아,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에서 근데 주목하실 거는 20대가 제일 많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대요. 그렇죠. 증가율은 확실히 네네. 그거는 뭐 확실하다 이렇게 좀 큰 돈은 아니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이게 우리 뭐죠 그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상당히 호재일 수 있는데 네. 그 뉴스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칭하 유니그룹 아시죠? 그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굴기. 그렇죠. 그 구경. 회사가 지금 부도가 거의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어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만기가 2,200억짜리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상환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제가 만기거든요. 11월 네. 15일이 아니, 그 일요일 날이. 그래서 그거 지금 이자 갚는 거 제외하고는 아마 원금 상환은 실패했다. 언론 보도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쪽 주 정부 쪽에서 뭐 약간 구제 금융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반도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칭하 유니그룹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이제 잡으려고 되게 뭐 공급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무 상태가 불거지면 중국은 이제 계속 도태돼 버리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낸드 쪽은 오히려 좋을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그런 게 어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던 거 아닌가. 어제 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런 좀 보도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글로벌 랜드 시장에는 네. 상당한 호재다. 뭐 중국 입장에서 좀 안 좋겠지만 공급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 요인을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RCEP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김프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KB증권에서도 한 보고서 좀 나와서 예. 거기 관련해서 뭐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2011년부터 좀 논의가 됐었고 2010년부터 이제 GDP 대비 글로벌 물동량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세계화 시대가 끝나서 수출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다 아시아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국가들이 생존 전략을 고민하다가 이게 나온 대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만 참여를 했는데 9년 동안 이제 그 여러 체결 과정 거치면서 15개국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그 인도는 빠진 이유가 아시겠지만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네, 거기 인도는 앞으로 내면 10년 안에는 같이 뭐 못해. 네, 그럴 것 같아요. 애들 그렇게 패면 어떡하나. 아. 예, 네. 그래서 인도는 좀 불참했고,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건 큰 악재는 아닌 게 인도 수출 비중이 얼마 안 돼서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지금 50%예요 전체 수출에. 네. 이 기업들하고 이 나라들하고 하는 게.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큰데 이분께서 쓴 거는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썼던 게 과거에도 한국 아세안 뭐 FTA 체결 전후에 오히려 그때 코스피가 급락을 했대요. 뭐 그때 뭐 다른 이벤트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2015년도에
그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최종 합의 때도 네. 뭐 그때도 물론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증시에 큰 영향은 안 줬다. 오히려 그냥 업종이 좀 수혜를 받았다. 네. 대표 업종으로는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철강, 석유와 기계, 전기전자 업종에는 긍정적이다. 결국 가치주가 지금 좋잖아요, 요즘에. 가치주한테 좀 좋은 네. 뉴스다. 성장주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자, 오늘 뭐 일정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녁에 미국에서 그 이제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 좀 발표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 다만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해 본 건데 그 이제 전기 분기 보고서 다 제출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제출 안 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어, 그거 문제 그, 있는 거죠.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거래 정지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비츠로시스가 어제 그 반기 보고서 제출을 안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 그다음 한류타임즈라는 기업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투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포티스, 이메진아시아, 아리온, SJK ESA, 포스링크, 럭셀 같은 기업은 이게 12월 결산 법인인데 그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에요. 네. 3억 미만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되거든요. 그거 사경인 회계사 그 강의에 다 그 네.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데. 네. 그 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상폐 대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항상 반기 보고서 마감일 날은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걸 체크를 해 놓으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그 다음 날 갑자기 이런 이제 올빼미 공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좀 합시다. 올빼미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네. 자,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했다는 소식까지. 아, 오늘 데뷔한다 그러던데. 네. 네.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네. 자, 지금 현재 관심 여러분 가지실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한 3%, 4% 네. 오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엄청 올랐겠죠? 예. 21%. 한진칼은 빠지고 있고요. 예. 어쨌든 관심 가는 종목군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